현대인들은 감사와 불평을 교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어서, 큰 감격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다가도 조그만한 불편한 일이 있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입술이 곧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없고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없다 시리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살펴봤더니 10대에는 뭐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철이 없대요. 철이 없대요. 20대는요? 뭘까요? 답이 없어요. 30대는요? 집이 없어요.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요? 일이 없어요. 60대는 뭘까요? 낙이 없대요. 70대는요? 이빨이 없대요. 80대는 배우자가 없대요. 90대는 시간이 없대요. 100세는 뭘까요? 다 필요 없다. 이 시리즈를 보면서 아, 사람들이 감사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원망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감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와 생각과 감사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효도하게 되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입술을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감사의 입술을 듣기를 원하신다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맛있는 젖을 주는 거예요. 엄마 감사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배우는 입술에도 감사가 없이 살아가겠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주느냐는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셨을까,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벳세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이 맞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감사와 동시에 배고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배고픔을 느끼게 되자 35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 때가 저물어 감해 빈들이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저물어 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서 그들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당대 서민들의 가장 약한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음식을 가지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높이 하나님 앞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감사를 받으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하는, 축사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 41절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감사했을까? 제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은 5,000명 앞에 차려진 식탁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멋있게 차려진 식탁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현실이 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젊은 남자들, 또 가족끼리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 거친 환경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게 이런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인데 그 위기를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감사해야 한다. 같이 해볼까요?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미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통하여 그들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감사하고 있어요. 과거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현재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국무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게 되면 그를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시여, 왕의 지존한 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누구든지 30일 동안은 어떤 신과 사람에게 경배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런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다니엘이 알고서도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제를 통하여 내가 지금 왜 감사가 메말라 있는가, 내 인생에 왜 감사의 능력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참 기쁨이고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먼저 감사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가 병약합니까? 먼저 회복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먼저 감사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먼저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축복 감사의 원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잘것없는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면 감사하는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이 인류대학을 진학하면 감사의 제목을 드립니다. 대기업에 취업했거나 대기업과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사둔 주식이 나도 모르게 부쩍부쩍 올라갈 때 나도 모르게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은 것에 감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하면서 내게 작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큰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익숙함에 빠져서 감사와 감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 감사와 감탄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 때, 하, 너무 따뜻하다. 따뜻한 물 감사하다.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리면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기도 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도 음식도 모든 것도 다 선한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점점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저귀를 탁 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작은 일상인데 이 일상을 기저귀를 펼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탄이 생기더라고요. 새벽기도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이전에는 우리 부부만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한자리에 앉아서 아침을 먹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주셨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여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우리가 너무 감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감격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마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 악수를 했어요. 반갑다고 악수를 했던 그 일상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 있죠. 함께 식사를 먹으면서 맛없느니 하면서도 도란도란 앉아서 맛있게 먹었던 그 일상이 코로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 그때 떠올리는 기억을 보면서 감사하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껏 찬양했던, 지금 찬양을 크게 하려면 호흡이 안 돼, 호흡이. 그런데 마음껏 찬양하며 두 손 높여 드렸던 그 일상의 예배가 어려움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 하나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뒷골이 뻑뻑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큰 것 안 준다고 가만히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는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식사를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이야, 감사하다. 일상의 감사.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보면서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귀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감탄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무엇이 가장 그립냐 했더니 여름 성경학교가 그립대요. 우리 성도들 여름 정교인 수양회가 그립습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기뻐하고, 그리 맛없는 음식인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재미있는 게임도 아닌데도 배를 잡고 웃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정교인 수양회, 여름 성경학교, 이런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기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마트폰을 보면요, 과거에 1년 전에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보면 틈틈이 다 올라오는 거 보면 1년 전에, 2년 전에, 4년 전에 해맑게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의 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열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허락하시는 귀한 계기구나 생각할 때,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작은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일에 감사는, 우리 주님은 큰 기적을 베풀어 놓고 감사한 게 아니라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모여서 큰 일을 만났을 때 더 큰 감격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 내게는 작은 일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도화선과 같은 것입니다. 2002년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내 삶에 감사는 사라져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감탄이 사라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작은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체질화하는 성도가 습관이 되고, 감사는 체질화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감사가 체질화될 때 그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선물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들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적색 경고등이 켜진 위험한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이 불평하게 되면 사이렌이 들린다고 생각합시다. 빽 소리를 나는 사이렌이 들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랄 수 있잖아요. 불평하다가 사이렌 소리가 탁 들리면 화들짝 놀라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불평하고 있을까? 내가 왜 원망하고 있을까를 돌아볼 것인데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소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린 나에게 영적인 사이렌 소리를 울립니다. 소리를 울리면서 듣고 끄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하는데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추수감사지를 보내면서 감사가 없으면 적색 경고등이 켜진다. 감사가 없으면 내 인생에 적색 경고등이 켜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들짝 놀라며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먼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거친 환경, 배고픈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떡을 떼어 나누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선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래요. 내 입술에 감사하느냐, 내 입술에 불평하느냐는 내 선택이라 해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풍성한 것을 믿고 떼어서 나누어주는 선택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 이 말씀.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떡을 뗍니다. 떡 몇 개 있어요? 다섯 개입니다. 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여시켜서 떡을 사람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떡을 떼는 선택입니다. 떡을 떼는 선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떡을 떼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면서 감사는 쉽게 할 수 있으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떡을 떼는 것처럼 떼서 나누어 주는 것이 감사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너희들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떼서 나누어 주는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일로 인해서 몇 사람이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은혜를 가졌는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 혼자 꼭 품에 안으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고 이게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떼서 옆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감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감사의 결론은 풍성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의 결론은 풍성함입니다. 감사는요 얼마나 풍성하게 커지는지 몰라요. 감사는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결국 감사의 결론은 풍성함인데 풍성함을 믿고 내 것을 떼어서 나누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풍성함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에 2만 명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떡을 떼는 거예요. 떼니까 떡이 나오는 거예요. 떼니까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떼니까 물고기 나오고 떼니까 떡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풍성함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함을 가진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옆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감사하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권사님이 행복해집니다. 네, 감사는 바로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가만히 보면 오늘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 탁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건드리게만 해봐라. 탁 인상 쓰고 그러면 나를 보고 다 위축되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아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 화해할 거야 생각하고 웃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을 선물로 떼주면 만나는 사람이 웃음을 회복하겠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떼어서 나누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2절, 4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아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열두 바구니에 다 걷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실까요? 어린아이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드린 도시락인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나눠주니까 그 도시락으로 계속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이 어린아이가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동,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감동 끝에 주어지는 풍성함을 다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남은 음식을 싹 다 걷어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주님 아니면 못 살겠어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그 음식을 다 걷어들였다는 것은 이제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의 선언을 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음식을 다 걷어들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현장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어떤 감사를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고 감탄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감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분이심을 예수님이 얼마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한 것, 먼저 감사한 것.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면 그 감사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커지게 되면서 풍성함의 결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물 한 잔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 물이 보통 물입니까? TV를 보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수킬로, 수백킬로, 심지어는 수백킬로까지 가서 떠서 온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을 걸러 걸러 마시지만 이거 마시면 죽을지 모른다라는 위험 속에서도 그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물 한 잔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감사가 될 수 있는 물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물을 생각하며 마시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일상의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 한 잔 마셔도 감탄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감탄해 볼까요? 맛있다. 네, 좀 따라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와, 맛있다. 네, 감탄을 하면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입술에 감탄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부부 관계가 왜 어려워질까요? 남편이 멋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멋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무덤덤하게 눈만 깜빡거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 우와 당신 왜 이렇게 멋있어? 감탄하면 입술에 감사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탄할 때 감사가 열린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오늘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예배 속에서 감탄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마스크 끼고 나올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주일날 기쁨으로 감사로 이 자리에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성케 만드시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떼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 건강 안 좋은데요? 그 힘 좀 떼서 봉사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거지가 되었어요. 작은 것 물질이라도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론은 풍성한 꼴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